문영민 씨랑 오정태 씨가 뱃속에 있는 지방이 어느 정도인지 검사를 하고 오셨다고 하거든요. 같이 만나보시죠. 젊었을 때는 아무리 이제 많이 먹고 배가 좀 나왔어도 그 다음날 되면 금방 그 회복이 돼서 금방 좀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렇지. 지금은 똑같아. 이거는 뭐 들어왔다 나왔다가 얘는 변함이 없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단단해요. 이게 단단해가지고 위쪽이 많이 이렇게 찌고요. 뭐 당뇨, 혈압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뱃살은 잘 안 빠져. 뱃살 이상하게 안 빠지더라, 진짜. 사실 오정태 씨의 저 뱃살은 20년 동안 한결같이 유지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아, 저런 검사가 있겠군요. 오, 내장지압 비방하고 피하지방 면적. 건강검진을 할 때 선택 항목으로 있는 건데. 아, 그래요? 진짜 궁금하다. 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강진 선생님 어떻게 나왔나요? 네, 왼쪽에는 20대 사람의 복부비만이에요. 보시면 피하지방도 많고 내장지방도 좀 있는 이런 비만이죠. 네. 근데 지금 문영민님 걸 보면은 네. 밖에 피하지방은 생각보다 많이 두껍지 않죠. 어. 네. 근데 이 근육이 보시면 더 가늘어요. 오. 근육? 그리고 아, 요거 지금 요게 근육이에요? 이게 근육인데 근육이 굉장히 가늘고요. 네. 또 근육 사이에 금간것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네, 네, 네. 저게 죄송합니다. 근육 사이에 어머. 어머. 죄송합니다. 근육 사이에 기름이 낀 거. 어머. 근육 사이에도 기름이 낄 수 있어요? 아니, 그 소위 말하는 그 마블링처럼. 제가 사람이니까 그 얘기는 못하지만 네. 일단은 근육 안에 기름이 끼면 아이고. 비만이 질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유. 그리고 보시면 안에 밖에 있는 피하지방은 의외로 많이 두껍진 않은데 반해서 네. 안쪽에 보면은 내장지방이 거의 다죠. 어? 이 노란색이 다 네. 내장지방인 거예요? 보시면 20대 비만은 상대적으로 내장지방 면적은 적은 반면에 네. 문영민님은 보면 상대적으로 내장지방이 더 많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아, 그럼 선생님 내장지방이 이렇게 많으면 안에 있는 장기들이 눌리니까 장기가 재기능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네. 내장지방이 저렇게 많으면 혈액을 통해서 지방이 전신으로 퍼져나가고 염증이 진행이 돼요. 어머. 그리고 여기 보면 대동맥이 보이는데 하얗게 약간 칼슘 같은 심착된 게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네. 동맥경화 초기 진행되는 소견도 보이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배님. 결과가 조금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충격인데 이거? 네.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 건강한데 근데 어떻게 관리하셔야겠어요. 관리하셔야겠어요. 지금 네. 좀 아 진짜. 자 오정태 씨의 복부 CT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그래 좀 네. 젊으니까. 네. 그렇지. 예. 의외로 피하지방은 거의 정상 두께인 것처럼. 피하지방도 얇은 거 그죠. 이 정도면은 사실은 그냥 날씬한 우리 아나운서님도 지금 이 정도는 있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피하지방은 안 두껍고 네. 반면에 안에 내장지방이 더 많은 거죠. 아니, 20대 비만하고 비교해봤을 때 내장지방이 엄청 많네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정태님도 지금 조절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다이어트 시작하셨죠? 저는 오래됐어요, 시작한 지. 예, 이번에는 꼭 성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정말 충격이네요. 어.